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은 소행성대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지구와 같은 고체 행성 수성, 금성, 화성이 있고 바깥쪽에는 목성과 같은 유체 행성인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행성은 크게 행성, 외소행성, 그리고 소행성으로 나누어집니다. 행성은 태양궤도를 돌 때 타원형이 아닌 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며 그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질량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전구역 내에서 행성으로서의 지배적인 역할로, 즉 충분한 중력으로 주변 궤도의 천체들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양계에서는 지구를 포함하여 수성에서 해왕성까지 8개가 있습니다. 외소행성도 역시 자체 중력이 천체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질량이 충분하여 거의 구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궤도 주변의 물질들을 모두 끌어들이기에 중력이 불충분할 때에는 행성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행성의 위성도 역시 외소행성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외소행성으로는 명왕성, 에리스, 마케마케, 그리고 하우메아 등이 있습니다. 소행성은 스스로의 중력으로 공 모양이 되지 못하고 감자나 고구마 같은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은 행성의 발달 초기 과정에서 성장이 덜 되었거나 부서진 천체의 파편 등입니다. 그러나 소행성도 거의 구형의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양이 긴 타원형이라 할지라도 외소행성으로 분류시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행성으로는 소행성 때의 세레스, 팔라스, 유노, 베스타, 이카루스, 에우노미아, 그리고 아스탈리아 등이 있습니다. 소행성 때에는 직경이 10m 이하인 아주 작은 파편 크기의 소행성부터 500km 이상 되는 소행성인 베스타까지 다양한 크기의 소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소행성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성궤도와 목성궤도 사이에 소행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영역을 소행성대라고 합니다. 도넛 모양의 형태이며 높이는 1억 킬로미터 정도이고 두께는 약 2억 킬로미터 이상 됩니다. 소행성대는 태양으로부터 2.2 AU에서 3.3 AU 떨어져 있으며 소행성에 따라 3년에서 6년마다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소행성은 세레스이며 수백만 개 이상의 소행성이 이곳에 존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많은 소행성들이 분포되어 있지만 이곳의 모든 소행성들의 질량을 합쳐도 지구의 1000분의 1도 안 될 만큼 대부분 소행성들의 질량은 크지 않습니다. 소행성대에서 가장 큰 소행성인 세레스와 베스타, 팔라스 그리고 히기아의 질량을 모두 합친 것이 소행성대의 모든 소행성의 질량을 합한 것의 약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행성대에 분포되어 있는 소행성들의 크기와 질량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만 개의 이렇게 많은 소행성의 분포에도 불구하고 소행성대는 텅 비어있는 공간과도 같습니다. 워낙 넓은 공간이어서 수억 년을 우주선이 아무데나 지나가도 부딪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곳에 분포한 소행성들은 태양계 생성 초기 목성의 중력으로 인해 궤도가 혼란되어 미행성이 커다란 행성으로 성장하여 행성이 되지 못하고 소행성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토성의 작은 얼음 덩어리인 수족에 달하는 고리들도 토성의 인력에 의한 방해로 토성의 위성이 되지 못하고 초라하면서 빈티나게 토성을 돌고 있는 원리와 같습니다. 1801년 태양으로부터 약 2.8 AU 거리에 있는 소행성 세레스가 발견된 후 수많은 천체들이 2.2 AU에서 3.3 AU의 궤도 반지름 범위에서 발견되자 이 지역을 소행성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802년 3월에는 팔라스가 발견되었고 1804년에는 주노, 그리고 1807년에는 베스타가 이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1872년경까지 약 100여 개 정도의 소행성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소행성들 중 약 30여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름 200km 이하로 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인 소행성대에 존재하지만 전체 소행성의 5% 정도는 이심률이 매우 큰 타원 궤도를 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행성들은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의 궤도를 가로질러 가기도 합니다. 몇몇 소행성 중에는 긴 타원 운동을 하여
그 찌그러진 궤도가 수성보다 태양에 가까워지고 천왕성보다 멀어지는 특이한 궤도를 유지하며 태양을 공전하는 소행성도 있습니다. 카이퍼벨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이퍼벨트는 해왕성 바깥에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 작은 천체들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카이퍼벨트는 소행성 때처럼 파편 조각의 거대한 고리 모양이지만 얼음이 주요 구성 물질이라는 점이 소행성 때와 다른 점입니다. 카이퍼벨트는 태양으로부터 30 내지 50 AU 지역에 형성되어 있으며 천체들은 황도면 부근에 도넛 모양으로 밀집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1951년 미국의 천문학자 제러드 카이퍼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수많은 작은 천체들이 원반 모양으로 모여 있다고 이른바 카이퍼 가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인 데이비드 제이드와 제인 루우가 1992년 명왕성 궤도 밖 카이퍼 벨트에서 새로운 소천체인 1992 QB1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이와 비슷한 200여 개의 천체들이 발견되었고 또 이어서 600 내지 700여 개의 소천체들이 이 지역에서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카이퍼벨트 지역에는 얼음과 운석들의 집합체로 여겨지는 3만 5천여 개 이상의 소천체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카이퍼벨트는 태양으로부터 45억 내지 7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 이상 100억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가면 10만여 개 이상의 천체들이 나름대로의 궤도를 형성하며 죽치고 있는 것으로 천문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천체들은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 행성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작은 천체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작은 천체들은 거대한 벨트 모양을 이루면서 얼음과 운석들의 집합체 형태로 태양의 먼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로써 1951년 미국의 천문학자 카이퍼가 주장하던 벨트에서 많은 소천체가 원반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천체는 대부분 소행성 규모의 소천체이나 그중 콰우와 바루나 그리고 오르쿠스 등은 덩치가 커서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벨트 내에서 지름이 50km 이상 되는 천체는 수십만 개가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만약 이를 질량을 모두 합친다 해도 지구 질량의 몇백분의 1이 될까 말까입니다. 카이퍼 벨트는 태양계의 해왕성 궤도보다 바깥이며 해왕성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고 보통 단주기 혜성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벨트 넘어서는 산란 분포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오르트 구름과 이어져 있습니다. 단주기 혜성과 장주기 혜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혜성을 꼬리별이라고도 하며 태양계를 구성하는 소천체입니다. 혜성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즉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엑스선 등에 의해 핵으로부터 발생하여 핵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층인 코마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혜성은 태양 가까이에서 태양의 빛을 받을 때 혜성의 핵으로부터 증발된 가스가 방출되고 또 먼지가 나와 핵을 둘러싸게 됩니다. 혜성의 꼬리는 혜성 표면에 얼음과 먼지가 증발하여 생깁니다. 혜성이 태양에 가까이 접근할 때 핵이 녹으면서 가스를 발생시키고 핵 주위를 감싸면서 얇은 대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때론 이것이 태양의 직경보다도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혜성은 태양의 돌려를 도는 공전 주기의 기간에 따라 단주기 혜성과 장주기 혜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공전 주기가 200년 미만인 혜성을 단주기 혜성이라고 합니다. 목성 등 행성의 중력에 이끌려 짧은 주기를 도는 헨리 혜성, 엔케 혜성 등이 해당됩니다. 길게 늘어난 궤도를 형성하고 20년이 크며 공전 주기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심지어 수백만 년의 주기를 갖는 혜성을 장주기 혜성이라고 합니다. 공전 주기가 3천 년인 헤일밥 혜성, 18천 년인 하쿠다케 혜성, 그리고 55만 8천 년인 웨스트 혜성 등이 해당됩니다. 카이퍼벨트를 넘어서면 천체들이 퍼져서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는 산란 분포대, Scattered Disk가 이어집니다. 산란 분포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란 분포대는 카이퍼벨트보다 더 멀리 퍼져 있으며 많은 천체들이 마치 산란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산란 분포대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단주기 혜성의 고향인 곳으로 여겨지며 태양계에서 해양성 바깥의 천체들이 분포하는 영역입니다. 카이퍼벨트에 속했던 많은 천체들이
해왕성의 중력으로 인하여 궤도의 이심률과 경사각이 대체로 더 높아져서 산란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해왕성의 중력의 영향으로 소 천체들이 카이퍼벨트로부터 밀려나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발견되는 천체는 비교적 직경과 질량이 작습니다. 산란 분포되어 위치한 그나마 큰 천체로는 에리스, 바르다, 라다만투스, 살라시아, 실라루남, 알트지라, 카오스, 그리고 프람지우스 등이 있습니다. 이제 산란 분포대를 지나면 태양계의 바깥 영역인 태양권 덮개를 만나게 됩니다. 태양권 덮개인 헬리오시스는 태양계를 감싸고 있으며 태양계의 가장 바깥 영역입니다. 명왕성 궤도의 2배 정도 거리에서 태양과 행성들을 두텁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대략 80 내지 100 AU 떨어진 거리이며 태양의 자기장이 매우 약하게 미치고 있는 영역입니다. 태양권 덮개는 말단 충격파와 태양권 계면 사이의 영역입니다. 태양풍은 태양으로부터 약 80 AU 떨어진 곳부터 속도가 느려지면서 태양의 영향력이 미치는 한계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100 AU 정도 떨어진 경계 영역에서 말단 충격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태양권 계면은 태양권 덮개의 최외곽 부분에 위치하는 지점이며 태양으로부터 121 AU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풍의 힘은 약해져서 선관 매질을 더 이상 밀어내지 못하는 지역이며 여기까지를 사실상의 태양권으로 정의합니다. 즉 이것을 태양계의 외부 경계로 인식하며 태양권과 태양계 바깥 선관 물질의 경계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태양권 계면을 떠나면 오르트 구름으로 이어집니다. 오르트 구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으며 장주기 혜성의 근원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끄트머리의 먼지와 얼음 조각들이 원반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는 대규모 천체 집단을 말합니다. 오르트 구름을 형성하는 얼음 조각들은 물, 메탄, 에탄, 일산화탄소와 시화나 수소와 같은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집합소는 태양 둘레를 공전하면서 거대 행성의 인력을 받아 운동 방향이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둥근 띠 모양으로 무수히 결집된 먼지와 얼음 조각은 서로 충돌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져서 태양계 밖으로 밀려가고 충돌 빈도가 낮아져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태양계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태양계 안쪽 깊숙이 들어온 물질들은 태양의 빛과 열 그리고 태양풍으로 인해 기체와 먼지로 에어싸인 혜성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진화 초기에 오르트 구름의 구성물질은 태양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게 형성되었지만 목성과 같은 거대 행성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태양계의 먼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오르트는 태양계의 끝에 태양으로부터 가깝게는 1만 AU, 멀게는 10만 AU까지의 거대한 공간에 소행성과 혜성 등의 천체들이 둥근 띠 모양의 구름처럼 모여있다고 제기했습니다. 2003년 11월에는 태양으로부터 명왕성보다 3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행성처럼 생긴 소행성 세드나가 발견되었고 2014년 3월에는 소행성 2012 VP가 발견되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왕성보다 훨씬 더 먼 곳에 궤도를 가지고 있는 세드나를 비롯하여 2000 CR105, 2006 SQ372, 그리고 2008 KV42 등은 오르트 구름의 중심 구성 천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에는 직경이 1km도 안 되는 것들부터 그 이상의 크기까지 1조개에서 10조개의 다양한 크기의 천체가 존재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트 구름의 내부 안쪽에 있는 구름을 힐스 구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981년 이것의 존재를 제안한 미국의 천문학자 잭 힐스의 이름을 딴 것이며 내부 오르트 구름, 중심 오르트 구름 또는 안쪽 오르트 구름이라고도 합니다. 힐스 구름에는 외부 헤일로보다 100배 정도까지 더 많은 혜성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어쩌면 힐스 구름은 태양계 전체에서 혜성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혜성 밀집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오르트 구름 지역에는 직경이 1km보다 더 큰 1조개 이상의 독립적인 천체가 서로 수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채 분포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행성 때와 카이퍼벨트 그리고 오르트 구름의 관측은 계속될 것입니다.